왜 우리가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나토하고 협력을 강화하느냐. 첫째는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 표어로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대만.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죠. 대만. 예, 예. 그다음에 또 우리는 또 특수한 면이 있는 게 핵이라는 게 또 중요한 꼭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 위협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잘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게 하나고, 또 나토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군사 동맹입니다. 예, 예, 예. 서로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협력이 일어나고 있고.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석을 했는데요. 나토는 유럽방위군 아닌가? 왜 우리가 참석을 하지? 그런데 요즘 뉴스들을 보면은 나토 유럽방위군이 아시아 태평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라는 얘기들도 있고,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진 않았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토와 EU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주 EU 나토 대사를 역임하신 윤승구 전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전에 공직에 계셨으면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못 해주셨을 건데, 네. 윤 대사님은 지난 7월 25일부로 네. 퇴직을 하시고 네. 이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는 약 36년간 외교부에서 공무원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 두 달 전에 EU 나토 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서 9월 달부터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이렇게 맡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집트 대사도 하셨고, 그 주미공사 총영사도 하셨었고, 외교부 차관보시고. 그 나토 대사라는 게 좀 낯설거든요. 그 나토 그 우리나라 대사라 그러면은 이제 국가 대사를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나토 대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나토의 2006년도에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작년도 11월 달에 지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토하고의 관계를 공식적인 대사 관계로 해서 나토의 공식적인 대표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회원국은 아닙니다.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그걸 이제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그런 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초대를 받은 파트너십이 된 건 2006년인데 예. 아까 나토 대사 대표부를 작년에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초대는 2006년에 받았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그 대표부를 꾸린 거는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예, 그 파트너십에 가입한 나라가 여럿이 있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 다른 나라들도 이제 처음에는 초기 협력 단계를 지나서 협력이 좀 활발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관계를 이제 격상해서 공식적인 대표부를 열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파트너십을 맺은 다음에 여러 인적 교류도 있었고 여러 협력 프로그램도 해서 우리가 나토가 우리를 좀 평가하고 해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그런 제의가 있었고 예. 신정부도 좀 그런 방향으로 관계를 설립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나토에 가입한다는 게 약간 중국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그 결정을 평가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뭐 책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격동하는 세계 진화하는 이유라는 책을 같이 내셨는데 이 책은 여러분이 사고 싶으셔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간행물로 비매품이라 살 수는 없는데 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재미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고 정말 참고서로는 정말 최고의 참고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을 직접 읽기는 쉽지 않으실 테니 도서관 가면 볼 수 있긴 한데 차라리 그냥 오늘 방송을 보시면 이 책 내용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나토 정상회담의 내용을 우리 언론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을 뭐 나중에 전쟁 끝나면 잘해줄게 뭐 이런 얘기 정도 네.
뭐 그런 정도를 우리는 뉴스로 좀 접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아젠다는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첫째 장소 면에서 특이합니다. 장소. 예. 왜냐하면은 나토 정상회의는 한 번은 나토의 동맹국에서 하고 한 번은 브뤼셀에서 하는데 작년에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브뤼셀 차례인데 이번에는 브뤼셀이 아니라 리투아니아 빌리우스라는 데서 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이죠. 아. 예. 그런 면에서 나토의 그 결속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유럽 방에 있어서 나토의 어떤 그 단결력 이런 거를 대외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이제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여기에 취재를 신청한 해외 기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500명만 이제 도시가 작기 때문에 1,500명만 이제 취재 허가를 받아서 현지에서 취재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을 그쪽 리투아니아로 잡았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브뤼셀이 아니라 리투아니아로 잡았는데 최전선으로 잡았다는 거는 그 의미가 상당히 좀 공격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데 주요하게 논의됐던 얘기는 어떤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문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 그다음에 나토의 방위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현안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거보다 우리 언론에는 크게 소개는 안 됐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유럽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예. 중요한 자기네 의사결정과 거기에 따르는 그 합의를 이뤄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토가 이번에 이제 포괄적 방위 계획이라는 것을 사실 승인을 했는데요. 아,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의 나토는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것보다도 탈냉전 이후에 WMD라든지 테러라든지 또는 주변국에 대한 방위 이런 걸로 활동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실제 하는구나. 유럽의 유럽 국가들의 방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토가 사실상 새로운 계획을 이번에 만들었고 이게 사실 약 4,000페이지가 되는 비밀 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유럽군 나토 총사령관이 주재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 중요한 내용을 이제 보면은 첫째는 나토 유럽 국가들, 나토 동맹국들을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북대서양 또 발틱하고 중유럽, 남부유럽 이렇게 해서 지역 사령관들이 실제로 러시아 침략군이 오면 어떻게 격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나토 동맹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서 특정국 군대가 어디에 가서 뭘 방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회의 직전에 유럽의 주요 나토의 주요 동맹국들 실제로 훈련도 했습니다.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지난번 정상회담 때 지금까지 나토는 위기 시에 4만 명 정도의 신속 대응군이라고 이제 동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 계획에 의하면 10일 내에 10만, 그 다음에 추가로 한 달 내에 추가 20만에서 총 30만의 병력을 나토 병력을 동원해서 러시아의 무력 공격이 있을 시 유럽을 방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운용과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위산업 이런 것들도 개별 국가적 관점이 아니라 나토 전체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배치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럽 방위에 있어서는 내게 이정표가 되는 그런 계획들을 이번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조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나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냉전 시대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위한 거였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으니까 서로 잘 지내면서 뭐 테러라든지 아니면은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마이크로한 이슈 뭐 중요한 이슈지만 마이크로한 이슈들 이벤트성 이슈들을 관리하다가 이번에 다시 그 원래 만들었던 취지로 돌아가서 실제로 러시아랑 싸우는 계획들을
구체화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나토가 어떻게 설립이 된 거고 그동안의 예. 과정에 대해서 워낙 길 테지만 예. 예. 조금 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예. 주시면은 지금의 예. 전략을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나토는 아시는 것처럼 1949년 우리가 보통 워싱턴 조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워싱턴 조약에 의해서 12개국이 당초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 만들어졌고 물론 당초의 목적은 당시 소련에 대한 군사적인 억지 이걸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가 이제 나토의 본연의 이제 그 모습이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91년도에 이제 냉전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부터 나토가 소위 말하는 동쪽으로 나토 회원국을 늘려가는 우리가 보통 그건 동진이라고 하는데 나토의 동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 자기네들이 이제 하는데 그 이후의 중요한 배경도 나토의 동진이 계속됨에 따라서 예. 나토 국가와 러시아가 진짜 국경을 바로 맞대는 아무런 완충지대가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자기네들은 안보 위협을 가지고 온다 하는 그런 이유인데요. 나토가 계속 그렇게 이제 동쪽으로 앞으로 쭉 나갔습니다. 그런데 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러시아가 시간을 두면서 점점 나라의 이제 힘을 비축해 나가고 특히 이제 에너지를 무기로 해가지고 예. 러시아가 이제 다시 강국의 반열에 이제 오르면서 2008년도에 조지아를 사실 침략을 했고 그쵸. 또 2014년도에 크리미아를 갖다 침략을 했고요. 그 전에 2007년도에 가장 신냉전의 학자들은 도래라고 말하는 푸틴의 면회 안보회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기서 강조한 게 나토의 동진. 그건 우리는 결정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 그다음에 독일 통일 과정 중에 있어서 완인치도 나토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동쪽으로 했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어떤 원인이랄까 하는 것들이 지금 다 그런 거에 녹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 그래도 나토가 냉전 종식 이후에 러시아하고 이제 대충 우리가 이제 대강의 시간을 2008년도 크리미아 결정적으로는 크리미아를 합병했던 2014년도 이전에는 나토는 러시아하고 상당히 많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만들었던 나토하고 우크라이나 카운슬과 같이 이게. 나토하고 러시아의 카운슬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는 나토의 서발칸에서의 그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평화유지군에 러시아군이 참전까지 했었습니다. 아, 나토군에 러시아군이 참전을 했었다고요? 예, 예. 실제 오.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게 러시아가 나토로부터의 이제 군사적 위협을 점점 더 느끼고 또 러시아가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원래 러시아가 생각했던 지정학적 고려에 의한 안보를 확고히 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감에 따라서 크리미아를 이제 합병하고 다시 우크라인까지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은 그 구소련이 91년도에 냉전이 해체됨에 따라서 11개 국가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쵸, CIS. 그중에서 CIS라는 네. 거죠. 그중에서 조지아하고 우크라인 이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 나토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두 나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침략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걸 보면 지금의 전쟁의 큰 윤곽을 사실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은 그 냉전 이후에는 러시아나 나토나 이제 서로 적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화합을 좀 해보려고 그랬던 예. 거고 심지어 나토군과 함께 같은 예. 편에서 싸우기도 예. 했었고 예. 그러면 나토가 그렇게 동진을 계속 했었던 거에 대해서 그 2007년부터 이거 위협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던 거는 그럼 일종의 러시아 쪽에서도 명분이 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러시아가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략한 것은 유엔 헌장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게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 예. 러시아 사람들은 특히 마지막 전쟁을 개전하기 전에 2022년도 작년도 예, 예. 2월 달에 개전하기 전에 러시아 라브로프라는 외상이 예.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주요국 국무장관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걸 공개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나토하고 러시아 50개국 넘는 나라들이 헬싱키 의정서라고 이제 OSCE라는 데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인데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99년도 정상회의 합의를 해놨느냐 하면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 그 조항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각국의 안보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데는 자결권. 예, 예.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서방은 러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서방은 자결권만 강조하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해서 자국의 안보를 강화시킨다는 그거는 무시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자. 그러니까 나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안보를 희생한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서방은 무시하고 간과하고 러시아를 무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법적인 논거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그 대사님께서 2023년 5월까지 그쪽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 그 전쟁 이후부터 현지 분위기를 굉장히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러시아의 주장도 그 자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유엔을 위배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잘못한 거야라는 시각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렇게 건너서 듣는 얘기다 보니까 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구나 할 텐데 실제로 그 브뤼셀에서 그 대사를 하실 때 그 지역 사회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땠었어요? 그 유럽이란 지역에서. 네. 그 EU나 또는 나토 동맹국 다 공이 특히 이제 유럽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 수행 능력을 지원해주고 하려고 그러는 거는 뭐 그 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단합이 돼 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회원국 안에서도 조금씩 시각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아. 특히 이제 왜 그 이번 정상회의가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에서 됐느냐? 이 발틱 국가들은요 원래 1940년도에 이제 러시아에서 강제 병합이 됐다고 말을 하는데 가장 그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발틱 국가들하고 동유럽. 그렇기 예, 예. 때문에 그 나라들은 가장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지만 강대국들도 물론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연대를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지원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는 건 맞는데요. 예.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번에도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데 첫째, 이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 확산되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게 아주 강하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게 물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인 일체성이 다 존중돼야 되고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또 완전히 괴멸되는 상태로 전쟁이 종결되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강대국들은 또 조금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푸틴하고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고 또 강대국은 아니지만 이제 터키 같은 나라들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딜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포로고 하나는 곡물 딜입니다. 이걸 다 이제 사실은 터키가 중간에 서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런 조금 그 안에서의 이제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나토하고 그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 예, 예. 그걸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특히 미국에서는 중요한 전쟁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게 뭐 단순하게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그 일련의 사실을 보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전쟁을 좀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노플라이 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라는 건 미국이 딱 그거는 미국이 결연코 그건 실천 안 했죠. 비행금지 구역 그렇게 되는 결국에는 나토가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안 했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를 그 나토에 가입시키는 문제에 있어서의 결정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물론 그 저 이때까지의 나토가 견제해왔던 입장 예. 우크라이나를 궁극적으로 나토로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그 과정도 우크라이나의 가입 조건을 갖다가 동맹국들이 직접 뭐 그렇게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조건과 동맹국들의 동의가 있으면 받아들인다 하는 약간 모호하게 하게 된 것도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 지금 가입시켜달라는 거 아니다. 그쵸. 종전이 되면 우리가 가입할 수 있을지 그 일단 시한을 달라 하는 요청이었잖아요. 그런데 나토는 그걸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나토가 부딪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 예. 왜 그걸 이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이라 하면 여기서 종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휴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거로 볼 것이냐. 예, 예. 어떤 경우든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종전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전쟁을 아. 질질 끌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종전이 돼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도 크리미아가 다시 우크라이나가 그 크리미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종전이 되면 크리미아 분쟁 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가 지켜줘야 되는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에 이제 군사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람슈타인 포맷이라고 그래가지고 나토가 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직접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건 뭘 하느냐? 예.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파악해가지고 예. 동맹국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동맹국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거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동맹국들 차원에서 개별적인 국가 차원에서 하지 나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핵을 가지고 있는 핵 강국인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나토가 군사적으로 그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나토나 또는 이제 그 중에서 나토의 지도적 국가적 위치에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강국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다수의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나토라는 게 되게 멀리 느껴지다가 이제 그들의 군사 동맹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뿐만 아니라 나토의 방향성도 거의 수십 년 만에 이게 바뀌게 된 건데 사실 이게 뭐 나토는 나토지만 우리는 네. 왜 이렇게 그 나토의 방향성이 확 변하는 이 시기에 나토의 이제 그 대표부를 설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하고 한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좀 어떤 식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우리가 나토하고 협력을 하느냐.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한국과 나토는 어떻게 지금 협력하고 있느냐. 뭐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 예. 첫 번째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나토하고 협력을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 불가분이라고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유럽의 안보가 아시아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건 뭐 이제 표어로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내일의 대만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죠. 대만. 예, 예.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행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 문제라든지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안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듯이 에너지, 곡물 뭐 이런 그 국제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이 나라들은 이집트 같은 데가 1억 단위의 나라인데요. 예. 그런 나라들은 밀의 가격이 대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밀을 사왔습니다. 그쵸. 90%. 예.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 공급망 뭐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도 또 예외가 아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더 가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헌장을 위반해갖고 주권국가를 침략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외교를 지향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면에서도 우리하고 또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또 특수한 면이 있는 게 지금 핵이라는 게 또 중요한 꼭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에 예, 예. 나토나 서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핵 위협이 전장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 위협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잘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면에서도 사실은 이 나토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나중에 되면은 이런 것들 우리한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게 하나고 또 나토는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역사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군사 동맹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나토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또는 이 축적된 지식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나토는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라든지 거짓 정보, 신흥 기술 뭐 이런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에 대단히 민감하게 연구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또 대단히 중요한 값진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또 유사시 나토는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무기체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수물자 공급망을 확보한다라든지 또 평시에도 나토의 조달시장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조달시장인데 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아주 큰 혜택이 될 텐데요. 군수물자 조달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군수물자라는 게 단순하게 무기만을 연상시키는데 그런 예, 예. 것뿐만이 아니라 비살상 군수 무기도 있고 뭐 쉽게는 전투 식량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피복, 군복 예. 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 나토 조달 시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개별 국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또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토하고 협력을 하는 거는 사실은 한국전에 참전한 16개국 중에서 9개 나라가 나토 동맹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와 우리의 평화 노력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제 나라들이 나토 동맹국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이제 비핵화 노력, 한반도의 평화를 가지고 오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그 요번에도 가장 선도해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도 나토고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나토하고의 협력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실제 협력 관계도 2006년도에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이번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11개 분야를 망라한 협력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는 맞춤형 협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에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비확산, 테러, 사이버, 생화학 뭐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게 군사력 운용과 EDT라고 해서 신흥 기술 위험. 그게 뭐냐 하면은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야도 서로 협력의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대단히 좀 중요하고요. 나토도 북한의 핵기업으로부터 직접 노출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핵공유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 여론 형성청 인사들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도 하고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나토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또 사이버 역량이 좀 있고 우리가 이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고 50만 이상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대한 관심도 많고 서로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협력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군 전문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이 나토와 관련된 그런 분야를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를 좀 양성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나토는 우리 지역이 아닌데 우리가 저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유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제3자라고 얘기하기도 뭐할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군사 동맹으로서 우리 무기 체계 같은 그런 국가들 사이에 그 군사적인 그런 도움 꼭 정보 뭐 이런 교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통일을 지지해주는 상당수 국가들이 주요한 또 국가들이 나토이니까 우리는 나토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고 네. 나토가 네. 우리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서도 특히 유럽이 안보 중심 유럽의 안보를 챙기는 군사 동맹인데. 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쪽 인태 지역에 네. 부쩍 네. 관심을 네. 많이 갖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나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잘 설명을 해주셨고 네. 그럼 나토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나토는 일단 그 나토 중에서 가장 큰 상위의 전략 문서라는 게 이제 전략 개념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그 만들어지는 문서인데요. 냉전 시에 4번, 냉전 후에 4번 이렇게 했습니다. 2022년도 작년도에 나토의 전략 문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중국을 기술을 했습니다. 중국? 예, 중국을. 예.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문안에 총 문항 수가 90개인데 그중에서 6개,
항이 중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 중국에 관한 사항이고 6개 항에 걸쳐서 14번에 걸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예. 나토가 볼 때 중국은 나토의 가치, 안보 이런 거에 대한 도전 세력이다 하고 처음으로 규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나토가 나토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중국의 대외적으로 천명한 정책이나 또는 주변국에 대한 강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나토 동맹의 이해와 안보와 또는 가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공격. 악의적이라고 그 형용사를 써놨어요. 이번에 공동성명에. 다음에 사이버 작전, 공세적인 거짓 정보와 수사 뭐 이런 것까지를 말을 했고 우주 또 사이버 해양 안보 분야에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반한다. 중국의 행동이. 예. 그다음에 핵심 기술과 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의 행동은 수용 가능하지가 않다. 공급망을 훼손한다. 마치 어찌 보면은 미국의 국방성이나 국무성의 그렇죠. 그 성명 같죠. 예. 그런 식으로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이제 그 특히 이제 나토 국가들의 아태 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나토 국가의 거의 교역의 40% 정도가 이 아태 지역을 통과합니다. 해양 질서 이런 것들이 나토 동맹국들이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해양 안보라든지 이런 건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요. 중국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 미국하고 이제 싸우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네. 사실 중국이 뭐 유럽이랑 뭐 이렇게 시비 걸고 싸운 거를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 나토 쪽에서 지금 이렇게 중국을 악의적이다라고 하고 가치에 위반한다고 하고 이게 일종의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아까 그 전략 문서를 딱 쓰면서 너네는 이제 그런 나라야라는 건 일종의 적국 같은 느낌을 좀 주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에 나토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다가 네. 뭐 이게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걸까요? 네. 과거의 나토는 중국에 대한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과거에 2010년도, 2022년도의 전략 개념이라는 게 채택이 됐고 바로 직전 건 2010년도인데요. 예. 그 이후에 정상회담에서도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전략 개념에서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그랬고 더 아주 이제 강한 말이죠. 도전한다는 것보다 threat이라는 예, 예. 침략이라는 용어를 썼고 저런 상태의 러시아하고는 더 이상 협력을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나토가.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나토의 가치와 안보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 하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거명을 한 것이고 그게 보면은 그 미국이 구체적으로 미중 경쟁이 특히 이제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시점보다는 조금 뒤 시점이죠. 네, 아무래도 나토의 이제 중심 국가가 또 미국이다 보니까 아마 나토도 이런 인식을 갖는데 상당히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도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반발을 했죠. 중국은 애당초부터 나토는 냉전의 산물이다 하는 이 근본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성명이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나토의 성명은 냉전의 산물이고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가득 차 있다. 그런 식으로 했고 인태 지역으로 나토가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결연코 반대하고 나토의 이런 행동이 중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갖다 침해할 때는 결연히 대응한다. 뭐 이런 그 성명을 나토 EU 대표부 명의로 이렇게 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나토 대표부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우리가 2022년부터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있었던 사이버 이런 활동에 이제 참여하고 이럴 때마다 중국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나토 근데 이게 나토가 있고 예. EU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그 나토에서 지금 했던 멘트가 말 그 예. 표현들이 네. 약간 그 미국에서 들었던 표현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나토의 의견인가? 나토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EU의 의견인가? 그러니까 EU에서도 중국을 미국처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중국에 대해서 사실
그 EU 국가들이 중국이랑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모로 서로 긴밀하게 좀 얽혀 있기도 하고. 사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만 하더라도 뭐 독일은 가스가 연결돼 있던 거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선택을 한 건데, 이게 EU 국가들도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토의 오피니언을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답이 상당히 쉬운데요. 예. 이유도 마찬가지로 나토의 전략 개념에 해당되는 자기네 문서를 냈습니다. 문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중국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이유는 첫째는 일정 부분에서 기후변화 같은 거죠. 그런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서 협력자, 협력의 파트너, 협력. 협력의 파트너. 그건 중국이 없이는 이유적 관점에서 보면은 CO2 배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렇죠. 그건 협력하지 않고는 안 된다. 협력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컴패티터, 경쟁자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시스테믹 라이벌이라고 그럽니다. 체제상의 라이벌. 서로 가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공급망 위기 이런 게 오면서 점점 EU의 대중국 인식도 이런 협력자, 협력을 물론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 시키려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예. 중국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관용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점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사실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높아지고 있고,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렇죠. 중국도 중국은 이제 EU를 기본적으로 세계 지오폴리틱스의 하나의 중요한 권력의 축으로 생각을 하죠. 예. 당초에 미국, 중국, EU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EU 전체하고도 EU 전체와 중국 그렇게도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 중에서 17개국, EU 17대 1 식의 EU 17개국, EU 회원국 중에 17개국 대 중국 이런 식 17대 1 식의 정상회담도 합니다. 그걸 보면 어찌 보면 뭐 divide and rule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것도 리투아니아였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사실 중국하고 중국의 직접적인 보복을 받았죠. 대만 대표부도 열고 뭐 이러면서 그때 그런 맞아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EU는 EU 전체에 대한 이익의 침해다. 이렇게 해갖고 공동 대응을 하고 WTO 제소도 하고 뭐 그래서 이런 자기네 내부의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은 EU 내에서도 상당히 중국에 대한 경계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거 사실 여담인데,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잘 인식이 없는데, 오, 그때 중국이랑 싸우는 거 보니까, 와, 어떻게 저런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이 저렇게까지 허무하게까지 하나. 리투아니아 이제 좀,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리투아니아는 EU란 뒷배가 있죠. 리투아니아 아주 소국이지만 리투아니아는 독특합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소국이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였었죠? 리투아니아가 세게 붙었던 거기? 리투아니아가 이제 그 첫째 여러 가지 중국이 EU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재 리스트에 올려놓고 또 리투아니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조치를 했는데 리투아니아가 이제 대만 중국에 대해서는 대만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중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그거에 있어서 이제 리투아니아가 중국하고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거죠. 중국이 이제 보복을 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그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EU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EU 회원국에 대해서 국제사회 규범에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에 대한 걸로 하고 단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죠. 역시 좀 뒷배가 든든해야 큰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대만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되니까 그 대만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뭔가 이쪽 아태 지역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저 멀리 유럽에 있는 나토 군이 이게 슝올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 이제 그 조약상의 한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나토의 설립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워싱턴 조약이라고 그랬는데 워싱턴 조약
5조를 항상 한국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나토 동맹국 어느 일국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집단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그건 집단방위 들어봤습니다. 조약입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토 회원국이냐고 자주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토는 10조에 보면은 가입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게 유럽 국가로 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아닌 나라는 나토 회원국의 애당초 조약상에 그게 안 됩니다. 미국만 예외인 거예요? 거기에는 유럽 국가라고 해놨는데 원래부터가 북미에서는 미국하고 캐나다는 원래 나토 회원국입니다. 북미는 다 가입이 돼 있으니까 더 별도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1949년도에 이제 창설됐을 때그 12개국 중에 미국하고 캐나다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약에 이 5조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이 미국 캐나다 플러스 이 북대서양입니다. 북대서양. 예, 거기에 예. 영토, 군함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딱 한 번, 역사상에 한번 원용이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9.11 때입니다. 9.11 때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서 자위권의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그걸 갖다가 나토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한테 이거는 나토에 대한 공격이다 하고 5조를 발동한다고 이제 원용을 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나토에는 또 4조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분들이 자주 이제 간과하시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나토 회원국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조치라든지 나토가 위협을 느꼈을 때는 예. 어떤 문제든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려 7번이나 이 조항을 원용을 했어요. 그게 시리아가 터키를 공격했을 때 예, 예. 그다음에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병합했을 때 그럴 때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이 이 조항을 원용해가지고 긴급회의를 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문제를 논의했죠.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미국 아니라 어떤 나토 동맹국도 똑같이 인도태평양에 안보 위기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해갖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조는 자동으로 하는 거고. 그건 집단 방위 조약. 예, 집단 방위 사전 컨설테이션을 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해서 칠 수 있는 거고. 치는 거는 아니에요. 치는 건 아니고 어떤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사태 때 터키가 4조로 원용해서 했을 때 예.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기네가 집단적으로 가서 같이 싸워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4조가 원용이 돼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 한다 그러면 나토의 개별 동맹국 차원에서 예.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나토가 전체적으로 집단안전보장조약이라는 나토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공동의 조치를 한다든지 그거는 일단 조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상상만 해도 좀 무섭긴 하네요. 예. 이걸 나토는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도 이게 직접 전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만약에 대만 침공했다고 해서 나토가 직접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힘든. 나토의 그 집단 방위 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의 의사 결정은 전원 일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자주 요번에 이야기하듯이 일본 안에 이제 나토의 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그러게요. 많이 논의됐는데요. 진짜 하는 거예요? 일본에다가? 네. 그거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나토의 일부 국가 그 안에는 뭐 나토도 상당히 이제 뭐 같은 그 유사 입장을 가진 나라의 집단 방위 조약이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결속과 협력인데 예. 지금 중국을 저렇게 척지게 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을 채택하면은 중국을 더 그 코너로 모는 거 아니냐. 지금이 과연 적절할 때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문제는 일본 외상도 공개적으로 그런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고 했었으니까 그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은 아닌데 이번에는 공동성명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일부 국가들이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국가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건지는 잘 저는 전혀 감은 안 오는데 보면은 EU나 이렇게 나토 회의 하게 되면은 꼭 프랑스가 네. 유독 좀 튀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또 이제 프랑스의 이제 대외 정책의 덕트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좀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나토 안에서의 최고 의사결정 그 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 거기에는 예.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있을 때 예. 복귀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클리어 플레이닝 그룹 거기에는 복귀를 안 했습니다. 독자적인 핵 전력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게 일단 EU하고 중국은요 예. 양자적인 교역 규모가 1조 불 정도 가까이 이릅니다. 엄청나죠. 1조 불. 예. 1조 불이고요. EU 총 수입의 22%를 중국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관계라는 게 상상 초월인 거죠. 예. 그래서 EU가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는 게 거의 뭐 신문, 언론 뭐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할 때도 폰 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그건 답이 아니다. EU가 갈 수 없는 길이다. EU가 갈 수 없는 길이고 우리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디리스킹이라는 걸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지금 독일도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조금 뉘앙스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하게 표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독일의 제일 교역 국가는 중국이고요. 그걸 미국은 벌써 넘어섰고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비유적으로 EU 전체에 파는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중국 시장에 파는 게 더 많다 하는 걸 정도로 경제관계가 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위험을 완화시키면서도 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죠. 근데 그 유럽 국가들이 고민하는 거를 보면은 오히려 서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도 지금의 어떤 포지션을 딱 정하기보다 아까 이렇게 뭐 기후 변화를 협력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쟁하고 시스템적으로는 라이벌이다 해서 이렇게 품목게 한 주제에 따라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포지션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글로벌 정세가 좀 복잡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지션을 좀 분명하게 가져가는 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포지션을 분명하게 이제 갖고 하는 건 이제 대통령께서 유크레인 방문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자유연대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국제 소위 말하는 그 속하는 나라들하고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뭐 안보, 인도, 재건 이런 분야에서 이제 협력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대외 관계를 추구한다고 볼 때는 뭐 좀 어찌 보면은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점점 이제 세계가 좀 블록화 된다 그럴까?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로와 이렇게 약간 간격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참 그 어려운 문제네요. 네. 포지션 잡아서 블록에 포함이 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워낙 경제적으로 가까운 국가들과 네. 너무 멀어지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이제 특히 국제정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은 48대 114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48의 숫자는 뭐냐면 미국과 동맹이거나 직간접적인 안보협력이나 안보관계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숫자고 네. 118은 중국이 제1의 교역 국가인 나라의 숫자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세계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고민의 접점이 아.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뭐 우리만 고민이 아니라는 게 좀 위안이 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전선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이제 고민의 깊이가 좀 깊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좀 무서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핵.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북쪽에 핵이 네. 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거의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러면은 핵이 없을 때야 서로 없이 견제하면서 지냈지만 핵이 있다면 우리도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토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네. 분명히 러시아에는 핵이 있고 또 프랑스에도 핵이 있고 영국에도 핵이 있고 근데 나머지 나토 국가들에는 핵이 없고 그 나토는 지금 핵 공유 모델을 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네, 나토의 핵 공유 모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유도 단단한데요. 일단 그 나토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을 때부터가 구소련에 대한
핵억지를 위한 하나의 집단방위 조약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로 탄생이 된 겁니다. 물론 2차 대전 바로 직후에는 소련 대비해서 나토 동맹국들의 재래식 전략이 원체 약했습니다. 사실 소련은 2천만 이상이 희생당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킨 승전국이잖아요. 예, 예. 그럴 정도로 아주 그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은 막강했는데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는 예. 미국이 핵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은 점점 이제 냉전이 도래함에 따라서 53년도에 대량 보복 전략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자기네 유럽 방위 전략으로 채택을 하게 됐어요. 대량 보복 전략. 전략. 예.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유럽에 대해서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원점 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에 대해서 재래식 공격이 있을 경우에도 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핵 역량을 동원해서 재래식이든 핵이든 아주 그냥 섬멸을 시키겠다 하는 포가 날라와도 거기다 핵을 때리겠다고요? 그럴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억지를 추구하는 거죠. 아,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의 핵 독점기였습니다. 그때가. 예. 그런데 한 불과 1, 2년 차이로 소련도 핵무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하고 거의 1, 2년 차이였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57년에는 스푸트니크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우주선. 예. 예. 러시아의 로켓. 이제 그 예, 로켓 위성을 쏘아올리는 로켓 소련이 먼저 발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소련도 수소폭탄을 가지게 됐습니다. 1960년대에 딱 보니까 아주 작은 행위에도 핵으로 보복을 한다? 그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 하는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젊은 리더십 케네디가 딱 등장을 하고 그때 아주 계량 경제학 비슷한 역할을 했던 아주 그 맥나마라라는 아주 맥나마라. 예, 국방장관이 예. 있었는데 이분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냐 하면 유연하게 소련이 재래식 공격을 하면 그게 맞는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핵 공격을 하면 그거는 또 뭐 미국도 대응 수단이 있으니까 핵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유연 반응 전략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유연 반응 전략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동맹국들은 갑자기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워싱턴에 대한 핵 공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거를 무릅쓰고 유럽을 방해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핵 맞았을 때는 핵을 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베를린을 공격했다. 그러면은 사실 기준대로 보면 핵 공격을 반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랬다가 뉴욕으로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머뭇할 수는 네. 고민될 것 같아요. 직접 안 가지고 있으면. 유럽 국가들은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는 하나의 선택지 1번은 유럽 국가 스스로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가 운용하는데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본이 돼서 1966년도에 그 뉴클리어 플레이닝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예. 같은 해에 프랑스는 그 유명한 드골 대통령이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뉴욕의 핵 공격을 감당하겠느냐 명제를 남기면서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로 갔죠. 아, 네. 또 프랑스. 네, 또 프랑스죠. 네, 66년에 NPG가 만들어졌고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 NPG에 가입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핵무장의 길로 갔습니다. 아. 그리고 1970년도에 그 비확산 조약 NPT. 네, NPT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NPT가 만들어졌을 때 이 그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 거를 사실은 비핵 국가들이지만 유럽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돼 있던 게 묵인이 된 겁니다. 묵인이 된 상태에서 이 유럽 국가들도 NPT에 가입을 한 거예요. 추가로 네. 확산하지 않겠다. 나는 갖고 있지만 네. 확산하지 않겠다. 네. 네. 그러면은 NPG라는 거는 그 나토에서 그 미국이 핵을 공유해 주는 국가라고 한다면은 이 공유 개념이 뭐예요? 이게 미국에서 만약에 러시아에서 핵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 국가가 공유 받았으니까 내가 쏠래.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예. 뭐 말씀을 잘 하셨는데 dual capable aircraft라고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예. 이중 용도 전투기를 평소에는 재래식 그 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유사시에는 미국의 낙하식 핵폭탄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예, 거예요. 예, 낙하식 예. 핵폭탄.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 예. 예, 리틀 보이, 뭐 팻, 뭐 이런 것처럼 예, 예.
그 나카시 핵폭탄을 유럽의 동맹국의 항공기가 그걸 갖다가 운반해서 투하할 수 있는 것들 갖다가 이 동맹국의 항공기도 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핵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고 평시의 유지 관리, 그다음에 유사시의 작전 지휘 전부 다 유럽 주둔 미군 총사령관. 정확하게는 유럽 동맹국 총사령관. 이 사람은 미군입니다. 미군인데 그 사람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유럽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코드가 맞아야 예. 이게 핵투하가 가능해서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뭐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거다. 그러면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 게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어차피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적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indivisibility라는 말을 하는데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고 심리적 군사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지가 유럽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재확인해 주는 그런 이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적으로 요즘 미사일 시대지 않습니까? 예, 예. 낙하식 핵폭탄이 이게 말이 되겠느냐. 가다 네? 떨어지지. 바로 격추가 네. 일단 될 것이고 네. 개전이 되게 되면은 먼저 타겟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국제정치학자들이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미국이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핵 무기는 폭발력이 여러 가지가 이제 조절이 가능한. 예. 아, 1킬로톤부터 100킬로톤까지. 아, 그러니까 도시를 다 날려버릴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핵무기를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저위력 핵무기입니다. 네. 그래서 핵 사용의 문턱을 팍 낮췄다는 그런 또 비평도 이제 군축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하다. 특히 이번에 보면은 벨라루스에 예, 예.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갖다 이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미국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전술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이제 그 관측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거의 2000기까지 보고 있는데 미국은 뭐 100기에서 150기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저위력 핵무기인데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나토 동맹의 끈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프랑스는 MPG 안 들어갔다 그러면서 독자 핵무기 네. 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혼자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 프랑스 영국이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나토가 갖고 있는 이거는 유럽과 그러니까 EU와 나토의 여러 가지 조약 문서 이런 거에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들이 다 써 있습니다. 아. 예, 예, 보완적으로 하는 거죠. 독자적인 것보다 나토가 갖고 있는 핵 억지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하고 아예 그냥 문서에 못 박혀 있어요. 아,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이 이제 군사동맹으로 굉장히 공고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핵협력그룹 NCG 네. 이런 것들도 한다 그랬는데 네. 그럼 이것도 만약에 뭐 좀 우리가 유사시에 뭐 타격을 받게 되면은 같이 보복을 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나토처럼 그렇게 핵우산을 해주는 물론 거는? 핵우산 뭐 더 나가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략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이제 보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고 예. 우리는 이제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그 차이는 있네요. 우리한테는 없죠. 그렇죠. 예. 우리는 크고 NCG하고 MPG는 뭐 그런 차이도 있고요. 전술핵무기가 실제로 배치돼 있느냐 여부는 있고 또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자산들, 핵투발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항공기 플러스 뭐 미사일 체계 이런 걸로부터도 다 핵우산의 억지하에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나토가 갖고 있는 MPG는 좀 다자적인 레짐이고 우리는 양자적인 거고 이거는 네, 66년도부터 돼 있기 때문에요. 국방장관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이고 대사들은 유사시에 수시로 모입니다. 사무국도 있고 상당히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66년부터 그 연습을 했다니까요. 훨씬 더 폭이 깊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고 그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런 거는 사실 우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모델도 결국엔 미국의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리는 것이고 우리도 뭐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핵 정책이라든지
또 핵교리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토론될 수 있는 곳이 이제 사실은 제도화된 나토의 그런 핵공유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저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쪽에는 쓸 수는 없지만 핵이 있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쓸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거보다 1966년부터 진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완비할지를 탄탄하게 만들어 갖고 왔던 게 NPG인 거고 우리는 이제 NCG를 세분화하면서 이게 시간을 들여서 더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하나하나 또 합을 맞춰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그 나토 얘기를 이제 나토 얘기가 이제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닌 상황이 됐는데 좀 마지막으로 이 나토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앞으로 어떤 일들을 나토와 함께 우리가 좀 접하게 될지 좀그 예상되는 시나리오 아니면 전망 아니면은 당부의 말씀 이런 것좀 부탁드릴게요. 뭐 당부는 제가 뭐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일단 나토는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클럽입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발달된 군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무기 체계에 기반하고 미국의 군사력 운영에 기본한 그런 집단 방위 체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첫째는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예, 배울 게 대단히 많고요. 그건 작전적으로도 그렇고, 나토가 또 상당히 많이 우리한테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것또할수 없는 것 이게 분명히 이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마를 좀잘 타야지 될것 같이 이제 보이고요. 나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요번에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나토하고 이제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 비밀 정보 이런 것들이죠. 그런 체계를 좀 신속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있고 또뭐 조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2개월마다 한번 나토에 가 있으면은 북대서양 그 조약 기관에 이제 NAC이라고 그래가지고 North Atlantic Committee 북대서양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거기에 AP4,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이 아시아 퍼시픽의 4개국 그 대사들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나토 동맹국들하고 토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와 또 우리 이제 군인들도 많이 가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뭐 안보 관계 인사 이런 거 많이 가고 그러는데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게 제가 안보 문제 계속 얘기해가지고 참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전쟁 이후에 그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폴란드에 우리나라 방산도 좀 수출하고 막 그러는데 이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경제적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좀 뭐 여쭤보겠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조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데요. 나토 조달 체계는 사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큰게 나토 또는 뭐 유엔 이런 걸 겁니다. 이유는 물론 이제 뭐 그거는 국제기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국가도 아닌 것이 국제기구도 아닌 것이 뭐 이런 정도인데 EU 조달이 더 크죠, 물론. 근데 그런데 나토 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나토 조달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 무기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토 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첫째는 그냥 모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동맹국들하고 같이 같은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건 안돼 있고. 그건 아직 안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토의 아프간 미션에 상당히 많은 돈을 기여를 해왔어요. 그럴 때 비회원국이지만 나토의 특별한 미션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제로 미션에 그래서 한해서? 예, 그 미션에 한해서 그 우리가 나토의 아프간 미션을 할때 수백만 불 단위에 그거는 이제 사실 합의가 됐었는데 나토의 아프간 미션이 사실상 그럼 우리가 납품을 했었어요, 그때? 그 과정 중에 있었죠. 안 됐나 보구나, 이거. 아니 안 되고 되고가 아니에요. 하는 뭐 피복을 예를 들어 우리가 전투복을 공급하는 거였다 그러면은
막 이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아프간에서 갑자기 나토군이 철수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게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개별적인 나토의 사업에 참여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나토의 동맹국은 아니지만 파트너국이 나토 동맹국이 자체 조달을 할 수 없는데는 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EU도 또 마찬가지. EU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요즘은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무기 체계 이런 거에서 이제 수급이 딸리니까 예, 예. 다른 나라 그러니까 비회원국 EU 비회원국들로부터 보급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내부적인 논란이 있고 그걸 EU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그 비공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문서로 받고 말로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게 예. 체계적으로 전산적으로 오가고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사결정기구 토의를 할 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참여를 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나토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군사 운용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군사 덕트린뿐만 아니라 나토는 사실상 군사기구이기도 하지만 정치기구입니다. 정치 분야가 더 커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대서양 그 집단방위 조약의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또 있다. 그래서 그건 분별력 있게 그건 우리 국가 전략을 감안해서 그거는 이제 좀 강구를 해야 된다. 방안은. 오늘 나토 얘기 저는 나토 정말 거의 몰랐는데 말씀 듣고서 좀 나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하셨는데 이 얘기는 빼놓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거 남은 거 있으신가요? 준비 별로 안 했고요. 그냥 제가 경험한 이야기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와서 다음 학기 강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예. 우리나라의 이제 뭐 한미동맹 또는 뭐 중국 이런 뭐 저널이나 저술 이런 건 되게 활발한데 예. EU, 나토 이런 거는 진짜 그 토양이 척박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예, 예.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냥 서양학자들. 근데 이제 EU만 해도 EU 통합이라는 게 국제정치에서 가장 많은 논문과 가장 활발한 분야거든. 물론 자기네들이 이야기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세분화돼가지고 연구가 좀 축적되고 특히 이제 군 쪽 이런 데도 조금 더 전문가들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EU와 관련해서는 사실 EU가 우리의 제1의 투자국입니다. 이유가. 그거는 뭐 오랫동안 불변이었어요. 교역도 3위 정도가 되고 사실 이유는 뭐 전통적인 우리가 우리의 대외 전략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고려, 지경학적 고려 모든 걸 다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데하고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적인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세계는 넓고 우리가 중견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적이고 수세적으로 대외관계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대외관계를 하면 우리나라도 훨씬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사님 근데 그렇게 EU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라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지 마시고 대사님이 나토 대사시기도 하지만 여기가 EU 나토 대사시잖아요. 네. 사실 제 에너지 한 70%는 EU 관계 그러니까. 한 거죠. 네, 그러면 대사님 좀 시간 좀 내주셔서 EU 얘기도 다음에 한번 좀 해주시면 네. 좀 좋지 않을까요? 아, 뭐 초청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나토라 그러면은 냉전 이후에 소련을 견제하던 유럽과 미국의 군사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샌가 세상의 변화는 뭔가의 블록화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 다시 나토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하고 좀 멀리 있는 듯 느껴졌지만 우리한테도 나토가 영향을 미치고 나토도 인태 전략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해야 되는 게 뭐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한 번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은 실제로 나토 대표부를 개설하셨던 초대 나토 대사인 윤승구 전 대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